안녕하세요. 송구리당당입니다. 송구리당당의 송구리도사고요.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이점탄에 대해서 다시 공부해 볼 건데요. 오늘은 기납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앞에서 시범 볼 친구는 당당이고요. 당당이가 한번 배치를 놓고 쳐보겠습니다. 자, 지금 당당이가 쳤는데, 지금 당당아 잘 쳤어. 근데 여기서의 중요한 포인트를 형이 얘기를 해줄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일적구가 너무 두껍게 맞아도 키스의 위험이 발생을 해. 그래서 당점은 하단 3팁 맥심이야. 하단 3팁 맥심에 큐는 자연스럽게 미들샷 정도로 나갈 거고, 큐를 던지듯이 나가. 던지듯이. 오른팔에 힘 다 빼고 던지듯이. 당점을 더 내려야 돼. 그렇지. 큐는 뒤에를 더 세워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치면, 봐봐. 일적구는 느리고 내공이 먼저 나가. 근데 지금 너무 약해. 이게 둘 중에 하나야. 일적구를 조금 세게 보내는 상황이 있고, 내공을 조금 늦게 가는 상황, 그리고 내공이 먼저 가지만 일적구가 늦게 와. 이제 봐봐, 이렇게 가면 키스의 위험이 있어. 형이 얘기했듯이. 근데 지금 위치가 이적구는 코너고, 일적구의 위치는 60이야. 이제 6포인트. 일적구 라인을 잡았을 때. 네? 어, 그치. 수직으로. 아, 이렇게. 어, 그치. 6라인이잖아. 내공도 6라인이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일적구 컨트롤이야. 근데 이 공을 맞출 수가 있으면 이건 무조건 포지션 공이야. 여기서 형이 큐를 뒤에를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반뼘을 앞으로 와. 그렇지. 한 뼘에서 반 뼘을 앞으로 오고, 브릿지는 전 시간보다 약간 느슨하게 미들샷 정도 나갈 거야. 15cm 이상을 잡아. 그리고 뒤에 큐를 마스에 찍든지 세워. 브릿지는 모으고. 그렇지. 여기서 한번 쳐보면 아까와 뭔가가 틀려. 네가 느낄 거야. 봐봐. 내공이 더 빠르지? 일적구 느리지? 요런 식이야. 이거는 공의 스피드와 연관이 있는데, 큐를 세우는 건 마스의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공이 더 끌리라고 요렇게 치는 거야. 두께를 생각보다 좀 들여줘도 되네. 그렇지. 두께는 8분의 한 3, 4 두께인데, 4 두께까지 들어가면 키스가 나. 그래서 8분의 3 두께야. 지금도 포지션은 잘 만들었잖아. 다시 한번 쳐봐. 3팁에 평상시보다 오른손은 앞에 반뼘. 그렇지. 브릿지는 15cm 정도. 큐 각도는 30에서 45도 정도예요. 내공이 항상 먼저 가. 그렇지. 근데 네가 지금 이 공을 칠 줄을 모르는 거야. 충격을 좀 더 줘도 되지 않을까요? 충격을 줘도 되는데, 충격이 많이 가해지면 아까 키스 위험이 있지. 처음에 얘기했잖아. 좀 더 빠르게 들어가서? 너는 지금 큐를 앞에서 자꾸 잡으려고 하잖아. 큐를 터는 식으로 가. 그냥 툭 터는, 힘 빼고 툭 터는 식으로 가. 그렇지. 지금 털렸잖아. 일적구 봐봐. 아까보다 활기차잖아. 이러면 포지션이라고. 그렇지. 그러면 봐봐. 그러니까 뒤돌려치기. 그렇지. 봐봐, 지금 나왔지. 이게 뒤돌려치기야. 이점탄이 돼, 안 돼? 무조건 되네. 그렇지. 근데 야, 이거 근데 여기서 하프라인에 있을 때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센터에 있을 때 두껍게 쳐도 되고 얇게 쳐도 되잖아.
지금은 우리가 딱. 편안하게 레슨을 하는 거야. 그러면 하점자 기준이야. 그럼 이거는 일적고를 단다이 원포인트에서 원포인트 반을 맞힌다고 생각하는 두께를 쳐야 더 좋아.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그러면은 공이 또 고점자하고 하점자 레슨이 있는데 하점자들은 보통 두께를 많이 쓰는 공들을 가리켜.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쳐야 돼. 그렇지. 처음 당당아 일적구의 위치는 6포인트. 6포인트. 내 공의 위치도 6포인트야. 6포인트. 2적구는 코너야. 코너. 그치. 근데 여기서의 중요한 점은 2점탄이야. 우리가 2점탄을 찍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1적구 컨트롤이 잘못되면 히스가 나. 그런 에러 많이 있어.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는 8분의 3 두께를 쓰는데. 그렇지. 강점은 하단 2팁에서 3팁을 줘. 근데 평상시에 잡던 거와 같이 반편만 앞으로 잡아. 브릿지는 전시관과 틀리게 15cm로 늘릴 거야. 그렇지. 그리고 샷질은 공을 털어놓는 느낌. 억지로 잡거나 이러면 안 돼. 다 풀고 이렇게 하라는 거. 그렇지. 공을 컨트롤만 시키면 돼. 그 컨트롤이 공 앞에서 큐를 멈추거나 끌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당점이 하단이야. 쳐볼게요. 자, 지금과 같이 내 공이 더 빨라. 그지? 일적구는 느리잖아. 이래서 키스를 빼는 거야. 근데 당점이 높거나 하면 여기서 키스의 위험이 있어. 왜? 일적구도 빨리 움직여. 아, 충격이 많이 가니까. 그렇지. 그래서 요거는 큐 각도의 중요성이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지금 상황에서 지금 여기서 5도, 10도, 15도? 15도가 살짝 넘을 거야. 아, 이렇게? 그럼 네가 수평이 한번 놓고 쳐봐. 그 공을 이렇게? 똑같이 공을 배열을 해놓고. 아, 수평에? 어. 그럼 공의 움직임이 틀려. 왜 그러냐면 공을 두껍게 치려고 생각하거든. 큐가 수평이면 공이 끌리질 않아 잘. 자, 봐라. 짧잖아 공이. 공도 안 돼. 그렇지. 이래서 큐의 각도, 당점이 되게 중요한 거야. 일적구 컨트롤하고. 자,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 오늘 2점탄을 배워봤잖아요. 아, 근데 진짜 지금 이제까지 뭐 했나, 뭘 배웠나, 어떻게 쳤나, 참 제 머리에 스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느낀 게, 야, 이게 일적고 수고 이 속도에 대해서 공이 이렇게 차이가 나나? 각도, 브릿지, 뒤에 한병, 야,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한번 소름 돋게 만들더라고요. 자, 이렇게 쳐서 여러분도 2점탄을 완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연습을 하셔서 저보다 더 나은 포지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2점탄을 만들 수 있도록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